첫날밤이 진짜 첫날밤이었다. 7년 동안 혼전 순결 지킨 커플. 모델 김원중, 곽지영. 방송인 하하별. 뮤지컬 배우 손준호, 김소연의 사랑 이야기. 사랑이란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연애 기간 동안 혼전 순결 지킨 커플. 설마 진짜 첫날밤이었어요? 네. 첫날밤이 진짜 첫날밤이었다. 7년 동안 혼전 순결 지킨 커플. 탑 모델 김원중, 곽지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초고속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렌드와는 다른 신중함을 보여 화제가 된 연예계 커플이 있습니다. 연예계 신중 끝판왕 커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모델 김원중과 곽지영 커플입니다. 김원중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곽지영의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2009년 데뷔한 10년차 우리나라 탑 모델인데요.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모델계에 입문해 같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인 시절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김원중은 두 번째로 함께 촬영할 당시 쉬는 시간에 체력이 떨어져 자고 있는데 혼자 두꺼운 책을 읽더라. 이 여자는 지성인이다라고 느꼈다며 그녀의 지성미에 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김원중은 내가 사진작가 컨셉이고 아내가 사진을 찍히는 학생이었는데 뷰파인더로 아내만 보였다. 한 여자에게만 핏살이 내려왔다라며 첫눈에 반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후 김원중은 3개월간 매일같이 곽지영 집 앞을 찾아가 대시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원중과 곽지영은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개 연애를 이어오다 보니 모델계에서는 공식 커플로 인정받은 지 오래인데요. 특히 두 사람은 보다 특별하고 남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더욱 유명했다고 합니다. 김원중은 작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곽지영과의 첫날밤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는데요. 첫날밤이 실제 첫날밤이었다고 밝혀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원중은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을 갔지만 자신은 아름다운 거리가 뭐고 필요 없고 온통 첫날밤 생각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상 이목에서는 김원중과 곽지영 커플의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신인 시절부터 함께 성장하며 탑 모델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도 일과 사랑 모두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방송인 하하, 결혼 전 혼인 신고부터 한 이유. 이외에도 혼전 순결을 지켜 결혼에까지 골인한 연예인 커플이 있죠. 바로 그 주인공 하하와 별을 소개합니다. 방송인 하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하하의 어머니 김옥정 여사는 목사일 정도로 상당히 독실한 편이며 가수 별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이고 별의 어머니도 역시 목사입니다. 하하는 2012년 별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혼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는 속도 위반 결혼에 대해 해명하면서 별이 혼전 순결 서약을 해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별은 공개적으로 혼전 순결을 발언한 하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9년간 지킨 혼전 순결. 라디오스타 김구라, 손준호, 동정을 드린 분이다. 혼전 순결 언급. 확실한 캐릭터, 혼전 순결주의자, 손준호. 정말 인생에 단한 명뿐인 거죠? 그렇죠. 뮤지컬 배우 손준호와 김소연은 모두 기독교 신자입니다. 손준호는 같은 교회 다니던 뮤지컬 배우 양직모의 도움 덕분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였고, 아내 김소연과의 첫 키스를 교회 주차장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손준호는 방송을 통해 혼전 순결주의자임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과거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손준호는 혼전 순결에 대한 자신의 신조를 전했죠. 당시 손준호는 김소연과 결혼 전까지 29년 동안 혼전 순결을 지켜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델 김원중, 곽지영, 방송인 하하별, 뮤지컬 배우 손준호, 김소연 새 커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